헬로비너스 나라. 아 나라 레몬 잘 먹는 나라. 헬로비너스 라임 툭. 아 라임 씨. 지드래곤 10 엘조. 어? 아 진짜. 빅뱅과 틴탑의 만남. 이때 유독 지드래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심상치 않은 엘조의 모습이 포착된. 저희 롤모델이신 지드래곤 선배님하고 친해지고 싶어. 얼마 전에 같이 만난 사진 찍었는데 제가 그 사진 가봐서 제가 계속 지드래곤 선배님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드래곤 선배님 열성 팬이 아니냐라는 댓글이 많았는데요. 열성 팬 맞습니다. 당당히 지드래곤의 열혈 팬임을 선언한 엘조.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엘조의 지드래곤 바라기는 매우 유명했었다.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은 지드래곤. 무엇을 묻든지 정해진 대답은 오로지 빅뱅. 지치지도 않고 지드래곤을 향한 순수한 팬심을 드러내는 엘조. 드디어 그 열정이 빛을 보게 되었다. 무대 위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엘조. 바로 이 무대에 집중하고 있는 GD의 모습. 엘조는 드디어 GD에게 관심받는 성공한 팬이 된 것이다. GD에게 관심받는 팬 엘조 GD. BAP 종업 투표. B2B 이룬 투표. 야 너 좀 나오기 시작하나 이제 이룬아. 이효리 팬 산드라방. 아. 유명한 이효리의 팬으로 소문난 산드라방. 그 증거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효리가 컴백하던 바로 이날 스케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방송국을 찾아온 산드라방의 목격담 포착. 이보다 더 결정적인 증거. 이런 식도 생일을 준비하고 있대요. 정말 너무 정말 대단한 카리스마. 아, 그럼 대단하시죠. 필리핀에서 항상 비디오를 빌려왔었거든요. 아, 메론을 직접 싸들고 가방에 메고 한국에 갔어요.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돌아갔단 말이야? 네. 그런 애들 수두룩하다. 오직 이효리를 만나기 위해 필리핀에서 원정 왔었다는 산드라박의 고백. 그럼 다혜야 그때 막 활동하다 닉네임 같은 거 있어? 눈웃음 와방 폴. 눈웃음 와방. 눈웃음 와방. 어떤지 전문가들아. 어? 이것이 바로 산드라박이 눈웃음 와방 효율로 활동하던 시절 팬카페에 직접 쓴 글들. 이효리의 팬이었던 소녀는 어느새 이효리의 뒤를 따라 수많은 팬들을 거느린 스타로 성장했다. 효리의 뒤를 쫓는 팬 산드라박. 6위. 스타 보라 투표. 달샤벳 세리 투표. 지오디 팬 미르. 아 미르가. 안녕하세요, 엠블랙 미르입니다. 지오디 형들 콘서트를 가서 굉장한 팬이 되고 가수의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 숱하게 지오디의 팬임을 인증한 미르. 지오디를 향한 미르의 팬심 지수는 항상 이상이다. 네, 2000년도에 지오디 팬 아니었던 사람들은 없죠. 수록곡들이 있어요. 지오디 뭐 국민 남자들과 함께 막 그런 노래들. 지오디의 모든 곡을 알고 있는 미르. TV를 봤을 때는 호영이 형은 물국에 참치를 좋아하세요. 왜? 희한 거예요, 진짜. 아, 어떻게 알지? GOD의 식성까지 꿰고 있는 소름 돋는 리얼 팬. 저희 장승집에 예. 그대 GOD 선배님들께서 예, 콘서트에 예. 썼던 물병까지 있어요. 오, 진짜? 우와, 그거 어떻게? 우와. 근데 그게 진짜 네, 네. 자랑하고 싶은 게 네. 아시겠지만 콘서트에서 네. 물병 가져오기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맞아, 아시죠? 그렇죠. 그거를 딱 던지는 순간 모든 팬분들께서 예. 그 물병을 다 달려드시는데 예. 저랑 큰 누나가 성공해가지고 우와. 의심할 수 없는 GOD의 상위 1% 프리미엄 팬. GOD를 향한 지극한 팬심은 마침내 예상 못한 놀라운 결과로
빛을 보게 된. 승우 누나는 지금 이제 그 G.O.D 선배님들 담당했던 매니저분과 결혼을 하셨죠. 대표님. 큰 누나, 작은 누나가? 아, 큰 누나 결혼했구나. G.O.D 형 콘서트를 보러 갔다가 눈이 딱 맞으신 거예요. 그러고. 근데 그러고 축가를 김태호 형이 불렀어요. 와.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신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성공한 팬의 사례는 다시 찾기 힘들다. G.O.D의 한정 가족 민 5위 날샤벳 수빈 투표 비스트 기광 투표 D.팬 기광 기광군의 D.팬이었어요? 리뷰 초부터 미를 향한 일편단심 팬심을 고백한 기광 비 선배님은 제가 가수를 하게끔 만들어주신 진짜 가장 큰 원인이자 저의 우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너무나 존경하고요. 그리고 그분의 마인드, 그리고 자기관리, 뭐 몸관리 모든 거에 있어서 저는 너무나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님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하고요. 비처럼 되고 싶어서 가수가 된 기광은 비를 향한 팬심이 점차 종교처럼 발전해갔다. 비느님의 모든 것을 믿고 따르는 어린 양 기광. 비 선배님이 그러셨죠. 100번 춤추는 것보다 한번 걷는 게 더 반응이 좋다. 저희가 복근 파도 타기를 약속한 후로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운동을 제가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근육통이어가지고 비스트 동료들에게도 비느님의 말씀을 전도하며 그 가르침을 따르도록 힘쓰고 있다. 이런 열혈 신도를 위해 기광의 비느님 역시 특별한 은총을 내리기도 했는데 비느님이 하사한 특별 안무 비느님이 기광에게 준 특별 이어마이크 이 이어마이크는 비가 직접 착용했던 애장품이기도 하다. 기광은 스타에게 이보다 더 사랑받을 수 없는 성공한 팬의 산 증인이다. 비느님의 어린 양 기광 4위 포미닛 소현 투표 B2B 현식 투표 H.O.T 팬 규리 치치 한번에 그 음악 프로그램에 가서 토니앙 선배님이 있어요. 정말 이거 차마 손을 뻗으려고 가고 정말 이분이 앞에 앉아 계신데 선생님 보세요. H.O.T의 열혈 팬이었던 규리 그 활동 내용은 매우 버라이어티했다. 제가 뭐 커뮤니티를 직접 만들어서 운영 같은 것도 했었고 우리 오빠들 색깔이 흰색이었고요. 예. 우리 오빠들 선배님들 색깔이 노란색이었어요. 팬들끼리 좀 싸우고 이랬었거든요. 제가 그때 앞장 서서 앞장까지는 아니고 약간 뒤에서 H.O.T 오빠들을 위해서 뒤에서 열심히 활동한 규리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랑하는 오빠들의 곁을 떠나야만 했다.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이제 데뷔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가수로 근데 전문용어로 이제 과거 털릴까봐 아니겠다 싶어서 이제 접고 연습 활동이 매진을 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접어야 했던 팬 생활 하지만 연예인이 된 이후 규리는 본격적으로 길을 타게 됐다. 나 토니야, 나 박규리는 개인적으로 밥을 먹은 적이 있다. 그것도 단둘이서 있습니다. 밥만 먹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한번 밥을 사주겠다라고 해서 사랑하는 스타와 단독 식사 기회 득템. 안녕하세요, 팬 박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규리는 팬으로서 이루고 싶은 꿈은 모두 다 이루었다. 키워주세요. 모든 걸 이룬 팬 규리. 3위. FT 아일랜드 재진 투표 카라 니콜 투표 오아 팬 키
같은 회사 사람 선배님 한 번만 해보고 싶어요. 과거 보아의 공식 팬클럽 연핑보아 일기 회원으로 활동했던 대구의 열혈 소년 팬 키. 여기 네. 점핑보아가 하나 있거든요. 네? 오면서도 계속 보아 앨범을 들으면서 왔어요. 저희는 네. 데뷔 후에도 보아를 향한 키에 지치지 않는 팬심은 곳곳에서 목격됐다. 형 그러면 어떤 분이 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형이 한다면. 아, 저 보아 누나요. 보아와 우결을 꿈꾸는 수줍은 팬. 야, 같은 이제는 또 회사 동료로서 기분 좋은 거죠. 보아의 노래라면 디테일한 애드립까지 절대 놓치지 않는다. 보아의 직장 후배이자 열혈 팬인 기는 마침내 그토록 꿈꾸던 생애 최고의 길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다. 키군이 가장 성공한 정팀 보아 1기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무대에 쓰게 돼서 너무 좋고 귀여운 동생하고 이렇게 듀엣도 하게 돼서 저야 영광이죠. 초등학교 때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예전에 제가 동경했던 그런 선배님과 같은 무대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영광이고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아와 한 무대에서 당당히 노래하는 파트너 키. 이것이 바로 가장 성공한 팬의 모범 사례라 할 만하다. 성공한 팬의 모범 사례 키 2위. 자, 순위밖에 소문 난 성공한 팬 출신 아이돌들. 틴타벨도 우리 걸스데이 미나이 양을 투표했는데요. 네. 미나이 양이 동방신기 선배님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들었대요. 아, 동방신기 팬이었구나. 네. 특히 윤호 선배님. 아, 윤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윤호 군의 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포미니스 현아가 진아 양을 투표했는데요. 진아 양이 세븐 오빠의 팬이래요. 아, 세븐 뭐. 네. FT 아일랜드의 홍기가 FT 아일랜드의 민환이가 누군가의 팬이었다고 합니다. 네. 누구나요? 마술이 팬. 마술이 누구죠? 이용기 나왔다. 어린이 드라마. 자, 대망의 1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스타 다솜 투표. VAP 영재 투표. 인피니트 성규 투표. 릴팬 성규. 오? 웬만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없는 무기력의 아이콘 성규. 이런 성규가 드물게 활기찬 순간 릴의 노래만 들으면 호랑이 기운이 샘솟는다. 저희 회사에 넬 선배님이 계세요. 넬도 굉장히 제 우상이거든요. 또 그래서 이 회사에 오디션을 락음을 하고 싶어서 봤다가 근데 좀 목소리가 성규 목소리가 좀 넬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죠. 오늘날 성규를 존재하게 만든 은인 넬. 데뷔 후에도 넬을 향한 성규의 사랑은 식지 않았다. 어렸을 때부터 넬의 음악을 너무나 좋아하고 또 그 음악을 들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넬 선배님들의 무대가 가장 기대가 되고 언제 어디서나 내일에 대한 팬심 간증. 자발적 내일 홍보대사. 원래 많이 부른 사람이 있었습니까? 누구지? 정원영. 정원영 씨. 다 왔어요. 여기. 우연히 내일을 만나 마냥 신난 흔한 아이돌의 모습. 저면은 우리 무한 내일 바라기 성규. 하, 사람의 감성을 성규의 팬심이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제가 존경하는 넬 선배님들과 함께 작업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넬이 직접 써준 곡을 받아서 솔로 앨범을 낸 성규. 넬의 진짜 얘기 듣기로는 엄청난 팬이었고 맞아요. 넬 속수에 들어가서 넬 멤버에게 곡을 받았단 말입니다. 네. 또 저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성공한 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칭 성공한 팬 성규 1위. 자, 우리 성규 의원, 네. 아, 우리 넬. 네. 네. 1승 팬이었습니다. 혹시나, 형돈이와 대준이를 보고 연예인. 가수가 되었다나. 네. 개그맨이 되었다나 가수가 되었다. 네. 하기 전부터 징글자를 제출해 주시면. 네.
제이의 사인 CD를 많지는 않아요. 네. 이번에 CD가 많이 안 찍어서 못 들으셨습니다. 네. 찾고 있어요. 우리 인피니트 성규군 더욱더 우리 내일을 향한 마음 변치 마시고 두 분의 또 우정 변치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